네, 8.5.2의 가드와 8.5.3 바인딩입니다. 예제를 보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가드라고 하는 거는 조건식을 추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XY 페어를 가져오는 겁니다. 페어를 가져와서 얘를 여기다 담는데, 요거 담는데 그냥 담는 것이 아니라 요 조건을 만족할 때 담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패턴 매칭에서 패턴 매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패턴 매칭하고 좀 다르죠. 패턴 매칭은 이 패턴과 이 패턴이 서로 매칭이 되느냐를 보는 건데, 얘는 베리어블이니까 무조건 매칭이 되죠. 그죠? 베리어블은 이게 2든 3이든 4든 5든 무조건 하고 X에 담을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2든 마이너스 20이든 무엇이든 Y에 담을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하고 패턴은 이렇게 리터럴과 베리어블로 구성되어 있으면 100% 매칭이 됩니다. 근데 조건은 그런 거예요. X가 Y와 같다고 할 때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다르죠. 다르니까 두 번째 조건 이렇게 될 때 if X plus Y가 0와 같을 때 X에 2를 담고 Y에 마이너스 2를 담으라는 거죠. 여기서 걸리죠. 만약 여기서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이것도 걸리지 않는다면 여기서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뒤에 조건을 걸어놓는 거, 요게 우리가 말 가드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바인딩은 또 비슷합니다. 바인딩도 거의 가드와 유사한, 사실상 가드와 동일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at 이걸 sigil이라고 표현해요. at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age가 얼마 되어 있나요? age가 펑션을 지금 데이터 있는 것이 아니라 메소드를 호출, 펑션을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리턴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15가 리턴되겠죠. 여기서 15가 리턴되는데 이 15를 패턴 매칭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0와 같으냐? 아니죠. 리틀과 리틀은 같아야 됩니다. 그죠? 변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두 번째 n. n은 무조건 하고 되죠. 뭐 15든 150이든 단 n은 variable n에 할당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조건을 걸어놓은 겁니다. 가드. 가드인데 무슨 조건이냐니까 1과 12 사이에 들어가느냐를 보는 겁니다. 들어가는 포함되는지를 조건을 봐서 그러면은 n에다 담고 그렇지 않으면 담지 마라 하는 것이 시기의 표시입니다. 그죠? 여기는 걸리지 않고 여기 걸리겠죠. 두 번째에 걸려서 I'm a teen of age 15 들어가는 거죠. 그죠? 조건을 두는, 똑같은 조건을 두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이제 우리가 바인딩이라고 표시를 표현을 합니다.